나르시시스트를 금방 간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티가 나는 외현성 나르시시스트가 있는가 반면,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 내현성 나르시시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현성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딱 봐도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트럼프도 지지자들이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트럼프와는 쉽게 심리적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처럼 티가 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가까워진 후에 피해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안전거리를 두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내현성 나르시시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심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외현성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성 나르시시스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죠. 제가 오늘 이 둘의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동화와 희극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에요. 외현성 나르시시스트란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임금님과 같은 반면, 내현성 나르시시스트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 속 임금님은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숭배받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나고 대단한 것만 찾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속기도 쉽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그만큼 잘났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임금님의 비위를 맞추기 바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시야는 계속 좁아지고 더더욱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사람은 어딜 가든 티가 납니다. 칭찬받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특별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쉽게 티가 나서 그만큼 심리적 거리 두기가 수월합니다. 반면에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은밀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피해는 기습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이 그렇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인 안토니오는 절친한 친구 바사니오의 결혼을 돕기 위해 악덕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안토니오는 사람들에게 샤일록이 악덕 고리대금 업자라는 걸 말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샤일록의 심기를 거스린 적이 있었는데요. 샤일록은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기에 작정하고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만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심장 부근살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는 조항을 걸어둡니다. 친구를 도와야 하는 안토니오로서는 샤일록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갑작스러운 선박 사고로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샤일록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토니오의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심장 부근에 살을 도려내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안토니오는 샤일록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간악한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죽이는 것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나 안토니오의 도움을 받은 바사니오의 아내 포사가 안토니오의 변호사로 법정에 나타나 살을 도려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살을 베어간다고 적혀 있지 피에 대해서는 손실을 일으킨다는 조항이 없었으니, 만일 살 1파운드를 취할 때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면 베니스 법률에 의해 샤일록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사니오의 아내 포사의 기지 덕분에 안토니오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더불어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의 재산을 사회에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연성 인격장애란 바로 이 베니스의 상인 속 악덕 고리대금업자 샤일록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큰 앙심을 품고 너무나 큰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것이 바로 내연성 나르시스트와 같습니다. 내연성 나르시스트는 단순히 특권의식과 자만이 강한 외연적 나르시스트와는 달리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특정 인물에 대해 오랜 기간 적의를 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속 악덕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또한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가족도 믿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항상 불안정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잘 느끼며 비판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방어적이며 원망과 적개심이 많고 분노 또한 많으며 열등감이 매우 심합니다.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싸움이 불거지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과하게 절망을 해서 다른 사람까지 질리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절대로 용서란 없으며 배우자는 물론 자신의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의 불신은 곧잘 싸움으로 번지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척 신용을 하지만 실상 나중에 알고 보면 상대방이 한 말들을 다 무시하고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에 관한 말은 남이 어떤 말을 하든 다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한 사소한 비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한 수치심과 적개심으로 안토니오의 목숨까지 노리는 비겁함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외연적 나르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외연적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보이는 교만과 우월의식이 티가 나는 반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심한 열등감과 옹졸함을 갖고 있습니다. 외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가까운 반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편집성 인격장애나 경계성 인격장애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나르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스트 둘 다 숨길 수 없는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투자한 인풋에 비해 너무 많은 아웃풋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 자기가 투자한 것, 혹은 자기가 피해를 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큰 대가, 너무 많은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역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입은 옷 그 자체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원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니스의 상인 속 샤일록 역시 빌려준 돈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토니오의 목숨을 노리는 부당한 일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란 자기가 받아야 할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틀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연적 나르시스트든 내연적 나르시스트든 나르시스트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지 그 사람이 겉으로 잘난 척을 하느냐, 칭찬을 좋아하느냐, 과대망상을 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때나 어떤 방식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대가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인풋에 비해 너무 많은 걸 거두어 가려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난 척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르시스트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너무 많은 것, 혹은 지나친 것, 혹은 가당치도 않은 것을 기회가 있을 때 앗아가거나 가져가려는 사람이 조심하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